여야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결국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는 뭐라고 하는지 정영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쟁점 합의에 실패한 채 책임 공방만 주고받았습니다. 합의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정운영의 실패를 야당에게 전가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비롯해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정해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오는 15일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법안 100여 건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사고로 다리를 다친 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게 알려져 입법이 추진됐던 이른바 곽중사법이 통과됐습니다. 부상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장발장법도 통과됐습니다. 징역형에 대해 적용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돈 없는 서민은 벌금형보다 오히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오늘 불발된 쟁점 법안과 또 다른 쟁점인 노동 관련법은 여야 입당차가 큰 데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